그런데 우리가 분모의 나누기를 할 때 서로 두 개의 분수들이 분수의 나누기를 할 때 두 분수가 분모가 다를 경우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일단 분모를 동일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더하기 할 때 했었죠. 분수에 더하기 할 때에도 분수, 분모, 각 두 분수의 분모를 동일시켜줬잖아요. 동일시키는 방법은 간단했죠. 어떻게 합니까? b분의 a는 분자와 분모에다 다 d를 곱해주고, 그죠? d분의 c는 분모와 분자에 다 b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얘도 bd가 되고 얘도 bd가 돼서 분모가 동일이 됩니다. 어차피 분수에다가는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주더라도 비율은 변함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BD분의 AD 나누기 BD분의 BC는 분모 같으면 결국 BC분의 AD였잖아요. 그죠? BC분의 AD. 근데 BC분의 AD는 또 뭐죠? 나눠주게 되면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는 뒤에 있는 것을, 뒤에 나오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뒷부분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